지금 감자하고 양파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양파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두 군데다가 걸어놓고도 지금 이 줄기가 떨어진 거 양파들이 한 두 대야가 지금 넘쳐가지고 그것들 빨리 소비하려고 장마철에 또 썩을까 봐서 소비하려고 지금 양파 큰 주먹보다 어린 줌보다 더 큰 양파를 세 개 채 썰고 감자 좀 채 썰고 머위하고 또 오뎅을 좀 썰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머위 양파 감자 볶음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맛이 기가 막히네요. 양파의 향기로운 것하고 감자하고 같이 섞이니까 소금 간 약간하고 후추 좀 넣어서 마늘에다가 이렇게 볶으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여기다 고추장 일단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비비면 아주 그만이겠어요. 아주 맛이 좋은데요. 신선하고 감자 볶음에다 마늘을 좀 넣으면 향기가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양파를 많이 넣으니까 양파 향기도 좋고 마늘 향기, 양파 향기 합쳐서 오뎅하고 감자하고 머위가 들어가니까 머위는 또 살도 안 찌고 또 여러 가지 칼슘도 풍부하고 참 맛있는 또 야채 볶음이 되겠네요. 오뎅은 또 생선 살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단백질도 있고 또 머위에가 칼슘이 풍부하고 풋고추도 넣었어요. 풋고추도 이렇게 밭에서 딴 풋고추에다가 종합 세트예요. 참 맛 좋은 그런 야채 볶음에다가 고추장 한 술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비비면 아주 금상첨화됐어요. 아주 맛있는 야채 볶음이 됐어요.